금요일 밤 철야 예배 일부가 끝나자 사람들이 어디론가 몰려갑니다. 이재룡 목사의 아내이자 기도원장의 사무실입니다. 황금 더 이제 당장 모시면 하겠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11조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라. 당장 모시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가 싶더니 사람들이 무언가 건넵니다. 운봉투였습니다. 신도들이 높은 자리의 목사들에게 돈을 바치는데 이것을 예물 심기라고 말합니다. 계속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믿음 내보여야 된다. 믿음 내보인다는 게 뭔가요?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된다. 헌금을 제가 교회에 드리는데요. 신비추 제가 하는데요. 아, 그거랑 별도로 이재록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한테 직접 바쳐야 그게 진짜 헌금이다. 비서한테 성도들이 만남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만남이 2년, 3년씩 밀려있어요. 사람이 그냥 진짜 그 파도치듯이 밀려드는 거예요. 보통 한 5분, 10분씩 만나거든요. 그럼 10분 만나고 상담해주고 이제 예물 받고 그 팀 나가고 다른 팀 돌아가지고 또 상담해준 다음에 예물 받고. 신도들의 예물을 가장 많이 받는 이는 이재록 목사입니다. 특히 생일이면 어마어마한 예물 심기가 펼쳐집니다. 비서실 쪽에서는 쇼핑백 나르기 바빠요. 쇼핑백 안에 예물, 봉투, 돈 들어있기 바쁘고 근데 그 봉투가 정말 큰 넓은, 굉장히 넓은 그 장례대행실에 엄청 크게 펼쳐놓고 한 8명? 10명 좀 안 되는 인원들이 달라붙어서 몇 시간 동안 해도 안 끝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거기 봉투 안에 있는 돈을 빼서 얼마인지 확인하라고 그 액수를 그 봉투에다가 이 색연필로 크게 적어 10만 원이면 20만 원 20. 예물을 많이 바칠수록 이재록 목사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신도들은 아낌없이 예물을 심습니다. 때마다 내는 예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 있는 힘껏 바쳐야 된다고 해서 또 있는 현금이랑 현금 없는 현금 다 긁어가지고 또 내요. 3월에 헌신예배, 1월에 구정 인사. 이제 설례 인사하면은 또 거기서 또 있는 돈 없는 성탄절 예물. 또 10월달은 창립기념일.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저도 개인 인생을 했어요. 신도들이 돈을 많이 내도록 고액자 우대 방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재록 목사와 사진을 찍으려면 최소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정말 만민이라는 곳은 우리 신도들에게 등에 빨대를 꽂아서 정말 단물가에 다 빨아먹을 정도로 치약 다 쓰고 나면은 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짜면 또 한 번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짜고 짤 때까지 빨아먹는 게 만민의 구조예요. 정당하든 뭐하든 없이 일체를 안 썼으니까 크고 적고 간에 일체 쓰질 않으니까. 그래서 목회 활동비는 당연히 받는 건데 그것도 안 받아왔고 지금까지. 평소 이재록 목사는 교회 재정에 손도 대지 않는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교회 헌금 가운데 약 110억 원가량이 이재록 목사에게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뭐 예물로 받아갖고 통장에다가 직접 자기가 그냥 다 쓰고 막 뭐 자식들 뭐 용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이건 횡령이다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이재록 목사는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던 10년간 구제 또 선교로 427억, 11조, 감사, 건축 등으로 375억, 총 802억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성도들로부터 받은 개인 예물도 따로 모아서 큰 금액을 교회로 헌금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평소 검소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이재록 목사. 있다고 내 먹고 싶은 대로 뭐 쓰고 싶은 대로 다 쓴다면 사람의 욕심이 자꾸 잉태하죠. 그 방면에 또 내가 무조건 전략하고 안 써버리고 그래야 남은 걸 모아서 구제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니면 선교. 하지만 이재록 목사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이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그 전에 LA나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했어요, 거기서. 도박을 하다 보니까 이재로 목사가 뭐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가서 봤죠. 갔는데 홀짝을 좋아해요. 홀짝을. 와, 배팅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랑. 처음에 100만 원을 딱 하고 홀에 잃으면 그 다음에 또 홀에 200만 원을 가요. 또 잃었잖아요. 홀에다가 1800만 원을 가요. 와, 설득이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날 저녁에 7천만 원을 잃었어요. 누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하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 줬으니까 최종 좀 해결해 보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만지면 교회에다 헌금으로 바쳤고. 이 목사는 해외 선물 투자에도 손을 댔습니다. 제가 봤던 건 이제 모니터가 화면만 4개가 총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여기서 대부분 생활하는 거예요. 식사도 여기서 하시고 시장이 이제 9시부터 시작하니까 8시 반부터 모니터를 켜놓고 장이 또 3시에 끝나거든요. 3시까지 거의 매트리스 앞에서 앉아서 모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거 보면은 클릭도 느려서 또 실수했다고 하면서 어떡하니 너 놈이 날라갔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옆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으니까. 그가 진료했다는 해외 선물은 도박 못지않은 위험한 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미래의 가격을 예측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것들인데 반드시 누군가는 돈을 벌게 되고 누군가는 돈을 잃게 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 투기적 성향이 강한 선물이다, 상품이다 볼 수 있죠. 이재롱 목사는 수백억 원의 돈을 선물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약 70억 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라며 이재롱 목사에게 정성껏 심은 예물이 목사 개인의 향응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을 신도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다 보면은 힘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뭐 내지는 자식들이 장애가 있거나 부모님이 뭐 어디 편찮으시거나 진짜 막 어디 막 참고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치료받을 수 있을 거다, 뭐 예물을 심으면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을 너무 쉽게 쉽게 하니까 정말 간절한 사람들은 거기다가 진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구로동 단칸방에서 하는 제가 회원들 신방하면 눈물이 나요. 왜냐면 너무 집이 안 좋고 당회장님 가까이 살겠다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외롭게 그 차가운 싸늘해진 그 방에서 무릎을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근데 당회장님 생일이라고 예물 50만 원 준비한다고 막 힘들게 알바하고 저한테 알바를 없냐고 물어보고 설거지 알바하고. 현재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대행을 맡고 있는 이수진 목사. 이재롱 목사의 셋째 딸입니다. 그녀는 아버지 목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해지셨다고. 여전히 만민중앙교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잠깐 먼저 드리고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장님의 친필, 여러분들 성탄 메시지이십니다. 네.